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의 사무총장 최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 스타트업의 열람인 이스라엘의 현황과 양국 정부의 공동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노란색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남쪽으로는 홍해를 두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과 영토를 접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의 70% 이상이 사막지대입니다. 면적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영토의 5분의 1이며, 주요 도시로는 행정 수도인 예루살렘과 경제 수도인 테라비브 등이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는 인구의 10% 이상이 아랍인들이어서 아랍어도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 종사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구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약 6분의 1 정도이며 현재 약 866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GDP는 약 3,70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약 4만 1천 달러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강소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텔레포니카는 2012년에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업기업 수는 약 8,300여 개, 벤처캐피탈은 300개, 엑셀러레이터는 375개,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는 1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19년에 이스라엘은 1인당 스타트업 투자 금액에 있어서 809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미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거를 둔 창업기업의 나스닥 상장기업 수가 98개에 이르는 등 우수한 창업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로서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4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레이더, 센서, ICT, 사이버 보안 등의 방위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IAI와 같은 무인항공기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최근 레비아탄, 타마르 등 지중해 수역에서 대량의 가스전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태양열 온수기는 이스라엘 전체 주택의 9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은 기후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점적식 관계 기술을 고안하였으며, 네타핌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의 부재와 지리적, 정치적, 기후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레이더나 라이더 등의 센서 기술, 이미지 처리 기술,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글로벌 혁신 제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캡슐형 내시경, USB 메모리, 인터넷 메신저, CT 촬영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방울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로 발표했던 7개의 기술을 보면 로봇뱀, 재활로봇, 로봇 웨이터 등의 로봇 관련 기술과 3D 프린팅, V2X로 대변되는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뇌과학 기술 및 알루미늄 공기전지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인구 900만의 작은 국가이지만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앞선 하이테크와 혁신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의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GDP는 전체의 15%이고 수출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은 이스라엘 전체 경제에서 매우 큰 기여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이테크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산업의 요체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 창업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과 기업에 대한 풍부한 투자, 둘째는 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셋째는 높은 수준의 원천 과학 기술과 기술 사업화, 넷째는 이스라엘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중 먼저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과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에 약 182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금액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 총 투자 금액은 2013년에 34.5억 달러에서 2018년에 약 75.1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 투자자와 기타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약 54억 달러로서 약 7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투자자와 기타 투자자의 투자 금액 비중은 2013년 67.8%에서 2018년 72.2%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투자 동향을 보면 2018년 상반기에 260라운드에 걸쳐 24.2억 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총 투자 금액은 33% 증가했고, 투자 금액의 중앙값은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30% 감소하면서 투자 중앙값은 8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함께 세계적 투자가 이스라엘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의 엑시트는 90%가 M&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자율차 업계에 희생같이 등장한 모빌라이가 인텔에 153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며, 2019년 1분기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멜라녹스가 엔비디아에 69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 혹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KLA 탱커는 오브테크를 34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테마셋은 시그니아를 2억 5천만 달러에, 식품 분야에서 펩시코는 소다스트림을 32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공격적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캠차이나는 아다마의 주식 40%를 14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식품 분야에서 브라이트푸드는 이스라엘 낙농 제품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투누바의 주식 77%를 19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제약 분야에서 포썸 파마는 미용 레이저 기술 개발 회사인 알마 레이저를 2.2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한 배경으로 이스라엘 내에 400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세계적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 GM,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화웨이 등이 이스라엘 내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R&D 센터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미래 주력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 및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인텔이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 시장 맞춤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혁신 기술과 창업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R&D 조직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는 부처별로 R&D를 총괄 담당하는 차관보급의 수석과학관, Chief Scientist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산업 R&D는 경제산업부에서만 담당하며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석과학관은 보통 경제산업부의 수석과학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부는 1년에 약 5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처의 R&D 예산은 해당 영역의 원천 기술 개발에 국한하여 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수석과학관은 경제산업부의 외청인 이스라엘 혁신청, 즉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오토리티, 줄여서 IIA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석과학관실은 정부의 R&D 정책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R&D 과제의 총괄적 평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이스라엘 혁신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과학관은 아미 아펠바움 박사이며 이전에 KLA 탱커의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이스라엘 혁신청장은 미스터 아론 아론이며 이전에 애플의 이스라엘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두 분은 제가 맡고 있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의 이사로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의 R&D 정책은 크게는 국내와 국제로 나뉘며 국제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꽤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정부 R&D 기본 철학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산업을 주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혁신은 수많은 기술 개발의 실패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혁신청의 기술 담당 부사장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어서 민간에서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워 할때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철학이 있기에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 지원 기술 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30%가 넘으면 혁신성이 낮고 평범한 기술을 지원한 것이 아닌지 자성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혁신 창업 기업의 지원 정책이 트누파와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입니다. 우선 트누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트누파는 히브리어로 촉진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테크 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트누파 프로그램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의 창업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2명 이상의 팀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누파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최대 20만 쇼켈, 하나로 약 7천만 원 한도로 총 예산의 85%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예산 외에도 창업 준비팀이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워크숍, 개별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선정된 창업 준비팀은 개발 기술의 지적 재산권 확보,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증, 시장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연평균 120개의 신규 트누파 지원 과제를 승인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약 20%의 트누파 승인 과제가 다음 단계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1억 쉐켈 규모의
즉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트루파를 통해 배출된 성공적인 혁신 창업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루파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들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초기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트루파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거나 트루파 프로그램 수행 이후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비 창업가가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와 기술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예비 창업가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산업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한 직후의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즉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입니다. 트루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기 창업 기업도 기술 인큐베이터의 좋은 후보 기업이 됩니다. 사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팁스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즉 TI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사업이기 때문에 팁스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본 TI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TI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이스라엘 혁신청이 주관하여 민간 VC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민간 VC는 8년간의 운영 기간 중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하이테크 기업을 투자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TI 운영사는 창업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초기 자금을 투자해주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전문화되어 있어서 창업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방향, 타겟 시장 설정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 잠재적 전략적 파트너 및 후속 투자자 연계, 같은 운영사에 소속된 창업 기업 간 연계 등의 효율적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흔히 얘기하는 굿 펀드, 즉 좋은 투자 자금의 의미입니다. 선정된 TI 운영사가 투자하는 초기 창업 기업은 50만 달러 한도에서 전체 R&D 예산의 85%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운영사로부터 15%를 투자받아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사는 창업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사가 창업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창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은 한도 내에서 매출의 3%를 상환해야 합니다. 창업 기업의 R&D 과제 수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바이오 의학 분야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까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는 19개의 TI 운영사가 활동 중이며 인큐베이터당 평균 8개의 창업기업의 R&D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연평균 약 80개의 창업기업이 인큐베이터에서 설립되며 그중 90%가 보유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TI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안정적인 기술개발 자금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VC들에게는 보다 기술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기업에 후속 투자할 수 있는 딜 소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TI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엑셀러레이터 혹은 허브는 민간 주도로 초기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약 70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중이며 유료 혹은 무료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3에서 4개월간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엑셀러레이터에는 이스라엘의 VC나 이스라엘 소재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해외 기업들을 멤버로 참여시키며 엑셀러레이터의 주체로 소속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소정의 멤버십 비용을 엑셀러레이터에 지불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까지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보다 우수한 스타트업을 보다 일찍 소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TI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지만 민간 활동은 정부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는 정부의 TI 사업과 함께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또 다른 선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창업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원천 기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사업화 역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모빌아이는 히브리 대학의 암논 샤슈아 교수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대학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화학에 기반한 소재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테크니온 공대와 와이즈만 연구소가 지속적인 노벨상의 온실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아아론 시카노버 박사, 단 쉐트만 박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유대인의 수는 전 세계 인구 대비 0.2%이지만 노벨상 수상자 비중을 보면 20%가 넘는다고 하니 유대인 과학자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원천 과학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대학들은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술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연구기관이 와이즈만 연구소입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1959년에 예다라는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테바의 기술 이전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호빡선을 사업화했습니다. 2017년 예다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기업들의 총 매출은 약 36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 대학교의 이숨, 테크니온 대학교의 P3 등이 우수한 기술 사업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학부가 없이 석박사 등 대학원 과정만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20명의 교수와 850명의 과학자, 1000명의 대학원생 등약 2100명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총 예산은 약 3억 6천만 유로인데 이중 25%의 예산만을 정부로부터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기술 이전을 통한 상환 기술료, 기업의 수탁 연구과제,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건국에 기여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와이즈만 연구소의 설립자 중한 사람인 하임 와이즈만 박사입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여부는 기술 지주회사인 예다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허의 소유권은 예다가 가지게 됩니다. 예다의 직원은 단 10명이지만 이들은 학술적 이력뿐만 아니라 창업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다의 직원들은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자들과 기술적인 대화가 가능하면서 해당 기술의 산업적 구조와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원천 기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기술료를 배분받는 행운을 받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연구자들은 기술료의 40%를 받기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와이즈만 연구소의 부총장이었으면서 예다의 전 이사장을 역임했던 몰데카이 쉐프스 부총장님이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 사업화 실적도 대단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자들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 기초하여 연구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더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와이즈만 연구소의 대표적 기술 사업화 사례인 코팍소는 처음 특허 등록한 1971년부터 무려 16년이 흐른 1987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테바에 기술 이전되었으며 지금은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의 또 다른 기술 사업화 사례는 암호화 기술을 NDS에 이전하여 TV 시청료 수신용 스마트 카드를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요람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투자 및 협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스라엘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및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는 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1999년 발효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2001년 양국이 공동으로 저희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등록하였습니다. 재단 본부는 한국에, 지사는 이스라엘에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통상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융합정책국장님과 이스라엘 수석과학관 및 혁신청장 등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각국에서 매년 200만 달러의 기금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원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저희 재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과제는 양국의 기업이 R&D 과제를 기획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총 3개월 이내에 최대 3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D 과제는 예산 규모와 수행 기간에 따라서 소형과 대형으로 나뉩니다. 소형 과제는 1년 이내에 R&D를 수행하며 지원되는 기금은 최대 20만 달러입니다. 대형 과제는 1년에서 3년 이내로 수행하며 지원되는 기금은 최대 1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대형 과제는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되기 때문에 대형 과제의 신청도 매년 2회, 1월과 7월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8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36차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299개의 과제를 접수하고 174개의 과제를 승인하고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원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가 가장 많으며 두 분야를 합치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74개의 R&D 과제 중 38개의 기업이 총 3,6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하여 사업화에도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